사진만 찍고 가는 민간 잠수부도 있었죠. 예, 일부 있었습니다. 네, 일부 예. 있었겠죠. 워낙 예.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. 이 사람 저 사람. 그리고 막상 들어가니까 시야 때문에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. 네. 예, 뭐 방송사의 문제가 된 홍가혜 씨도 우리 예. 단장님하고 만났었죠. 네. 예. 아,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그 해경 3012함이 그 민간 잠수부들의 모함입니다. 네. 아, 팽목항에서 그 모함에 가가지고 모함에서 모든 장비를 준비해서 현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1진과 2진이 왔는데 그 다음에 3차로 그 주변에 있는 고속단정에서 그 우리 모함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. 그때 네. 이제 제가 다이빙 할 수 있는 조편성을 하고 있었는데 네. 그 여성 두 분하고 네. 남학생 3명 정도가 합류해가지고 왔는데 네. 보니까 전혀 잠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복장도 아니고 네. 일반 사복을 입고 왔습니다. 아. 예. 그리고 거기 그 잠수할 수 있는 잠수복은 웹슈트가 아닌 겨울철에도 입을 수 있는 그 드라이슈트. 드라이슈트는 잠수부들이 잠수를 할 때 그 안에 내피를 또 입게 되면은 바닷물이 몸속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네. 체온을 보온을 할 수가 있죠. 네. 예. 그런데 그것도 없었습니까? 예. 그런 장비도 못 받고 해서 제가 당신 그 학생들 같아가지고 학생들 어디서 왔느냐 소속이 어디냐 이 잠수사들이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 단체 소속과 또 산업 잠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쪽에서 어떤 공사를 했느냐 네. 그리고 장비를 뭘 가지고 왔느냐 네. 이런 걸 물어보면은 금방 이 사람이 아 심해 잠수 30m 수심에서 여객선 내로 들어갈 수 있는 잠수사다 아니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근데 아니었습니다. 예, 전혀 아니었습니다. 네. 그래서 하지 말고 여기 함에 남아서 잠수사들의 그 장비 정리나 좀 해줬으면 좋겠다. 네. 이렇게 제가 해서 네. 거절을 했습니다. 네, 장비 정비는 잘 했습니까? 아, 그 보이지를 않았습니다. 그리고 나서 보이지 않았습니다. 네. 네. 근데 지금 손 다치셨죠? 네. 네, 잠깐 손 좀 왜 다치셨습니까? 아, 이 부분은 네. 저희가 이제 잠수랑 관련이 있는 겁니까 이번에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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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방송에 잠깐 보여주시죠. 예. 네. 네.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. 네. 네. 이제 손을 제가, 다치셨네. 예. 네. 이제 저희가 이제 탱크로는 도저히 그 여객선 내에서 수색 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판단 아래 네. 그 후과 장비, 네. 예. 일명 모골이라는 컴프레셔 기계를 세 대를 가지고 왔습니다. 네. 그걸 이제 그 배에다 싣고 현장으로 가는 도중에 그걸 놓쳐서 밑에서 두 명, 위에서 다섯 명이 이렇게 보조를 하는데 제가 밑에 손을 받쳐가지고 들다가 그래 이제 짓눌려 가지고 네. 이거 2번, 3번, 4번 부러졌습니까? 수지가 골절이 된 상태입니다. 네.